안녕하세요. 유젠드 미시입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아침을 여는 유젠드 미실 짱.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아는 동생이 유젠드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외국애를 초대해야 되는 거야. 돌잔치란 말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락 페스티벌. 아직 괜찮았나요? 웃겼는데. 자, 오늘은 유젠드에 유학 왔을 때 왕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유젠드는 왕따가 있나요? 예, 왕따.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교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 무조건 이제 어떤 분들은 사립학교가 좋다. 어떤 분들은 뭐 사립학교 당연히 돈 되니까 좋을 수 있겠지. 공립학교 중에서도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뭐, 요즘 뭐 순위라든가 레벨을 뭐 나누는데, 그게 이제 보통 부모의 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서포트 되는 돈에 의해서 이제 그 학교가 좋은 학교, 이제 그런 것 갖다가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서포트 안 되는 학교는 이제 좀 좋은 학교, 이제 이런, 그런 뭔가 도네이션이 많은 학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레벨이, 우리 식으로 이제 레벨로가 나누어지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좋은 학교, 나쁜 학교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데, 뭐, 그게 좋은 학교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펀딩이 돼야지 좋은 학교니까. 또 뭐, 그런 식의 또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사립학교는 다 좋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애를 다 키워보고, 이제 대학교도 가는 애들도 있어서 이제 생각해보면, 나쁜 학생들은 뭐를 나쁜 학생들일까요? 예. 오히려 보면 돈이 없고 순수한 애들이 더 순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 애들이 다 악하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대가리가 좀 크고 하면 할수록 이 인종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인종이라기보다 이제 뭐랄까 뭐 시기심 질투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어렸을 때가 표출되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런 시기심 질투심도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사립학교로 가면 솔직히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걔들은 이제 프렌드십으로 친구가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사립학교 간다? 저는 그건 찬성 안 합니다. 왜냐면 사립학교라는 것 자체가 돈이 있는 집 애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편향적으로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 자체에서 영어가 안 된다. 그럼 쉽게 뭐 유래는 대놓고 왕따는 없지만 은따가 될 수가 있죠. 은따가, 은근따로. 근데 저는 그래서 영어가 안 될 때는 솔직히 사립학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바로 온 애들 영어가 잘 안 되면 그냥 한 공략을 다니다가 분위기보다 옮겨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부터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립학교를 보낸 이유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많이 이제 하니까. 이유는 뭐 연락줘, 개인적으로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권하긴 하는데 저는 공립학교로 많이 권하죠. 왜냐면 사립학교 왔을 때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못 냈을 경우. 그러니까 영어를 못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보다는 처음에 공립학교로, 처음에 영어 배우러, 일단 영어 배우는 게 퓨어하게 생각하죠. 유학으로 처음 오는 게 영어 배우러 오는 거잖아. 그럼 영어를 배워야지 사립학교가, 학교가 레벨로가 뭐가 중요하냐고. 학교도 공립학교 좀 중간 이상만 가면 돼요. 애들도 착하고 그래. 근데 가서 하는 거지. 이제 좀 레벨로가 됐을 때 사립으로 가는 거는 좀 찬성이죠. 왜냐. 그때는 이제 내가 돈 낸 만큼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립이 좋다. 저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뭐 한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한국어 잘 되니까. 근데 여기는 뉴질랜드에서는 그게 딱 right way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하여튼 사립 왕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얘기해봤지만, 또 사립 공립 가면 애들들이 착해요.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순수해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가면 또 좀 틀려. 거기는 이제 유색인들도 많고. 이게 왕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100% 피해본다 그거는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국 엄마가 이제 애가 하나하나랑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걔를 보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국 갔다 오면 선물을 다 사고 걔만 빼고 다 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은근하게 이제 그런 거 한번 당했다면 동양인들 무조건 싫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좀 아니죠. 예. 그리고 애들끼리 어떻게 못해, 아니 어른들도 하다 못해 말하다 보면 싸우는데 애들끼리 어떻게 백날 백일 다 좋을 수 있겠어. 트러블이 그러면 보다듬어서 사랑으로 해가지고
애들 좋은 프렌드십을 만들어서 좋게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요즘 보면 좀 편향된 그런 사랑들이 많아요. 이게 뭐, 애도 하나고, 키워본 누구는 뭐, 애 키워봤겠어. 다 키워봤진 않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조금, 좀 시야를, 그러니까 내가 좀 외국인으로 왔으니까 조금 더 좀 사랑으로 베풀어서 좀 이렇게 보다듬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 좀 많은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요즘 없겠지만, 예전 한 15년 전 얘기예요. 예, 그런 일도 많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왕따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재는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처음에 영어 안 될 때는 저는 사립학교 간 공립학교로 영어 좀 배워서 공립학교 지나고 상관없고 그리고 대학을 고등학생들이 유학 올 때는 저는 100% 공립학교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사립학교라고는 사립학교는 규모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요즘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사립학교도 학생이 많이 줄고 있고 재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펀딩이 나라에서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학생이 있건 없건 간에 정부 펀딩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뭐 말 그대로 사립이야. 예. 정부 펀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자기네가 학생들 펀딩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학교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서비스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유학 시 이제 뭐 왕따 이런 얘기보다는 학교를 고를 때는 이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로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을 본 다음에 공립 사립으로 옮기는 것도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뉴질랜드는 왕따에 대해서는 약간 프리한 나라다. 뭐 솔직히 이제 전에 얘기했던 인종차별 비슷한 건데 북섬 쪽은 모르겠지만 남섬은 굉장히 뭐 인종차별은 거의 왕따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게 이해하시고, 뉴질랜드 유학 결정하실 때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뉴질랜드 민 시장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